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공부 공동체 보니까 99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99년이 엄청 빠르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빠르게 네. 지금보다 훨씬 빠를 때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을까? 어쨌든 그런 장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이고 또 거기에서 뭔가 서로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로 같이 실천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던 네, 건데 네. 어떻게 그거를 시작을 하셨을까? 그게 요즘 시대 같으면 아 당연히 열려가는 네. 세상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겠다는데 그때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뭘 막 옛날부터 계획했거나 뭐 이렇게 구상했거나 뭐 앞날을 미리 뭐 예견하고 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 얼마 전에 뭐 여기저기 하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벌써 옛날에 이거를 앞니를 내다보고 이렇게 했느냐 뭐 내지는 네. 유튜브도 뭐 미리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그랬다고 하던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그냥 주어진 것들을 하게 됐고 어찌 보면 인연이고 우연인데 그러니까 군에 있다 보니까 그 인연은 근데 소박해요. 그냥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요. 뭐 천리 아니니 이런 거에서 인터넷으로 조금 넘어가는 시대였는데 그냥 법회보 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주보를 매주 만드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전방에 가니까 교회 책은 엄청 많은데 불교 관련된 책은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전방 내후반에 네.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법회보라고 해서 애평지 한 장으로 이렇게 법회보를 만들면서 거기다 이제 제가 장병들이 이해할 만한 이제 불교를 좀 쉽게 써가지고 장병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을 좀 한 편씩 써야 되겠다 해서 매주 한 편씩 글을 써가지고 그 법회보에 만들어서 이거를 다량으로 인쇄를 해서 법회 때만 나눠준 게 아니라 법회 끝나고 전방에 이제 매주 다니니까 갈 때마다 내후반에 하나씩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게 모이면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법회보를 이게 한 1년 정도 만들다 보니까 이 원고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제 너무 심심해서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저 파주 전방에 있었는데 파주 시내 이제 우리 군종병 데리고 나가서 밥 한 끼 사주려고 나가서 이제 밥 한 끼 이렇게 사주고 했더니 얘가 PC방을 가야 될 일인데 한 번만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PC방도 초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너 점점 지금 내가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점점 너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저도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뭐가 있었나 봐요. 뭐 이렇게 연락받을 게 있었는지 뭐 그래서 이제 따라갔다가 그 옆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해봤죠.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뭐 거기다가 이제 이 글을 하나 올렸었고 그때 이제 다음에 보면 카페 이전에 그때는 칼럼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 초기에 블로그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칼럼이라고 있었고 칼럼에다 제가 글을 쓰면 쉽게 말해 칼럼니스트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면 거기 이제 회원들이 구독을 해가지고 그 칼럼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제가 이제 그 칼럼을 하나 써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PC방에 올 때마다 주보에 쓴 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두 편씩 이렇게 매주 올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뭐 50명, 100명 이렇게 자꾸 늘어나더니 이제 이 첫 임지죠. 이제 군 전방 거기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하는 사람이 전부 다 20대였어요. 10대, 20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당을 가보고 싶다. 절에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래서 인터넷 속으로만 문답하다가 그래서 한번 가보고도 되느냐. 그래서 그러시죠. 그러면 뭐 저희 절에 한번 와보시고. 근데 볼 게 없고 볼품 없고 그게 군대라서 뭐 볼 건 없지만 그럼 와보세요 하고 이제 모시러 갔죠. 그래서 이제 모시러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때 15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 20대 초반 중반 이랬었어요. 저도 20대였고 저도 20대 중반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절에 데리고 와서 우리 절 구경시켜주고 부대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럼 장병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법회를 같이 이렇게 보고 했더니 장병들이 20대 젊은 막 여학생들 막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외부인이 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 주 인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와 이게 희한하네. 이 친구들이 그냥 와서 같이 법회만 봤을 뿐인데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장병들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와서 법회도 보고 3주에 한 번씩 이제 밝은 모임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밝은 모임을 하면서 이제
막 그 자기네들끼리 왔다 간 사진도 올리고, 뭐 좋았던 법문도 축약해서 올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당신들끼리 또 서울에서 자기들끼리 또 만남도 자주 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30대, 40대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어르신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셨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이제 그 당시 홈페이지 뭐 디자이너, 뭐 프로그래머도 있었고, 또 어디 IT 기업 같은 데 계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게 뭐 이 뭐 호스팅 비용 같은 건 내가 되겠다 그러니까 또 그 디자인하는 분이 그럼 내가 그러면 이 디자인 프로그램은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1년인가 2002년에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그 당시에는 불교 홈페이지도 잘 없을 텐데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때 그 디자이너 하는 분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용정훈 작가라고 그 뭐 불교 TV 불교 방송에 동자 쓴 그림 그래서 불교계 동자 쓴 그림으로 아주 가장 오래된 그 작가이면서 지금도 우리 목택서 홈페이지 그 이번 지금 이 뭐 새로 만든 것도 이제 그분이 다 만들었고 그런 님도 있고 그때 이제 인연들이 지금 근 10명 가까이가 출가를 그 당시 그 모임 나오던 20대들 20대들이 지금 한 40대 50대가 됐는데 지금 이제 다들 한 10명 가까이가 출가를 해서 지금 스님 생활도 하고 계시고 뭔가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아니죠 그냥 예. 정말 자연스럽고 우연하게 인연 따라서 만나진 사람들이 어떤 네. 그러면서 그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건 거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이런 마음 공부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기가 쉽잖아요. 특히 종교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났다는 게 그때 네. 그 PC방 같이 가자고 했던 네, 그러니까. 종교한테 고마워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연이 생각지 못한 인연들이 이렇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이제 그때 인터넷을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막 불교계에서 무슨 막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책도 내자고 하고 뭐 막 이래저래 요청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그 오랜 한 20년 지나온 시간 동안 이제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어플을 이제 무료로 그러니까 이게 이 블로그나 이게 칼럼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뽑아서 어떤 뭐 기업에서 네. 이렇게 뭐 어플을 무료로 만들어줬다든지 그때는 무료로 만들어줬는데 갑자기 뭐 이게 막 회원이 막 몇만 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렇게 이제 지금 20년은 변천되어 온 거를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반짝이는 게 있더라고요 시대별로 그쵸.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중반 되면은 또 무슨 그때 아이 러브 스쿨인가 이런 게 막 인기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확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막 전환이.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젊고 해놓으니까 이런 걸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법우님들이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스님 어차피 젊은이들을 이렇게 포교하고 하시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거 합니다. 또 장병들이 뭐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아 뭐 인스타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늘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으니까 앞선 트렌드를 제가 막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경험 삼아 이 중에 쉽게 말해서 어느 게 앞으로의 미래의 트렌드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한 번 뒤처지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다들 페이스북 하는데 아예 안 했다가 어느 날 페이스북을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이 구조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글이 올라가고 어떻게 전파가 되고 이게 전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하나 있을 때마다 그냥 연습 삼아 만들어 놨다가 그냥 아 이거 구조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 두루두루 이것저것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그때 군중분들이 많이 도움도 줬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튜브도 한 6, 7년, 7, 8년 전에 만들어만 놨었어요. 만들어만 놨고 1년에 뭐 한 두세 편, 한두 편 별로 안 올렸어요. 별로 안 올리고 그냥 놔두기만 한지 한 5년이 이제 그냥 지나왔죠. 근데 재작년 2년 전에 이제 여기 부산 금년사로 오면서 여기는
완전히 민간 신도님들밖에 없는 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절 자체가 이제 군법당이지만 군법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민간인들을 위한 이제 너무 큰 절이다 보니까 이 절을 이제 군종교구 이 절에서 워낙 수입이 많으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군종교구 모든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도량 같은 개념이라 일반 신도님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일반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회 설법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었고 그때는 군승이신 군승이기도 했고 아. 했지만 제 마지막 또 네네네. 보임지기도 했고요 아. 제 마지막 군법당 군승으로서의 마지막 네네네. 군이기도 했고 또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 군인은 뭐 유튜브를 하지 말라거나 이런 게 막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리고 세진 않았는데다가 만약에 그런 게 좀 있어도 그렇게까지 뭐 심한 제약은 없었기도 했고 또 저도 이제 어차피 2년 후에 전역인데 네. 걸리면은 뭐 그때가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제가 오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초기에 몇 년을 오랫동안 모임도 하고 또 무슨 자비 나눔해서 네팔에 고등학교도 지어주기도 했었고요 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내 공부가 확실하게 이제 그야말로 자신 만만할 정도로 되지 않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포교를 많이 하고 뭐 책을 내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모임도 없애고 또 이렇게 자비 나눔이나 이런 것도 다 없애고 또 계좌도 다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제가 최소한의 군 포교하면서 군에 있는 걸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꽤 오랜 세월을 이제 그러고 살았고 이제 어찌 보면 뭐 조금 교만한 말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금년사 왔을 때쯤이 되었을 때 약간의 이제 뭐 좀 아 이제는 뭐 다시 그 좀 법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약간의 뭐 자신감 같은 게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매주 강의나 불교대학 한 걸 다 촬영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좀 신기한 게 이제 그때 처음 유튜브를 열었으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불과 2년 전이니까. 그런데 네. 7년 전에 열어놓고 5년을 묵혀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묵혀놓은 걸 그 몇 개 안 되는 영상을 가지고 그 한 5, 6년 동안 한 1,000명 넘게 이제 구독자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제로에서 시작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됐다. 근데 한 1,000명 되니까 1,000명이 됐고 물론 또 이제 옛날부터 하던 그 목탁설 회원들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갑자기 올리기 시작하니까 진짜 저도 놀랄 정도로 막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구독자가 막 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그것이 이제 되게 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많이 갖다 준 것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군에서 나오면 기존에는 사찰이 다 그랬거든요. 무슨 우리 불교계의 큰 유명한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불교단체, 새로운 불교단체들이 전부 다 이 건물을 중심으로 컸어요. 예를 들어 이건 쓰지 마시되 뭐 한마음 선원이니 정토회니 뭐 이런 다양한 단체는 서울 지원, 부산 지원, 뭐 경기도 지원, 전라도, 부산 뭐 전 세계까지 막 지원을 이 건물들을 사가지고 막 이게 막 하면서 이렇게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사찰이 커면 다 불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절에 법보시로 들어온 돈들이 이제 그 이 하드웨어 이게 이 건물 짓는 데만 주로 투자되는 게 이제 그동안은 많았는데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싫었었던 게 신자들한테 돈 내라 하는 말을 하기 싫었고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이제 우선은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도 우리 목탁설 회원들이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절을 질 거니까 돈 내세요 이걸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해서 이렇게 인연을 어떻게 좋은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거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곳을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편하게 어떻게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선배 스님이 여기 이제 계시는 선배 스님이 제가 뭐 월세를 드린다 해도 안 받으실 정도로 그리고 월세 뭐 이렇게
그래도 드립니다. 당연히 저는 안 드리면 안 됩니다 하고 드리면 그거 가지고 좋은데 회양하는 데 쓰세요. 여기저기 돕고 이런 걸 쓰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좋으신 분을 또 저는 감사히 만나서 다행이기도 한데,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절을 도량을 딱 오픈을 하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옛날 같았으면 옛날 방식으로 돈을 신자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막 도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진짜 옛날 방식이구나. 야, 이제 내가 진짜 꿈꾸던 이게 돈이 아무리 들어온다 해도 그거를 막 그렇게 딱 늘리고 이런 데만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외형 키운 데만 안 쓰고 순수하게 법회하고 법을 전하고 이런 데만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확실한 게 진짜 지금 유튜브라니까 여기가 한국에서 보면 부산 구석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뭐 30명 뽑는다고 했지만 거의 뭐 1분, 2분 컷으로 선착순 마감이 되는데, 서울에서, 뭐 파주에서, 뭐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매주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곳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또 정 못 오면 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는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절을 막 키울 필요가 없고 여기저기 막 절을 갖다 키울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어찌 보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법회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좀 이렇게 눈을 떴달까? 그걸 더 직접 체감하고 직접 체험하고 있죠. 예. 아, 예. 그럼 결국 저는 그게 결국 컨텐츠 답이다. 아까 이제 뭐 공부 실력 이런 거 이야기하셨지만, 네, 네, 네. 결국 이제 내가 공부한 것이 있어야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꼭 그렇게 모이지 않아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상의 공간에도 모여드는 거고, 네. 거기에서 공부를 함께 하고 또 뭐 이제 현장에 와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설법 하셔서 영상 올리실 때 제일 많이 좀 염두에 두시는 거, 고민하시는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계속 말하듯이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제가 그렇게 막 똑똑하고 막 그러지 못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알 거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처럼 내가 옛날에 몰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겠나. 그래서 좀, 그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제 설법을 할 때, 그, 이게 관념적인 얘기를 제가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어느 날부터는. 왜냐하면 관념적인 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현실이 바뀔지 말지가 이제 제가 설법하는 항상 포인트.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 듣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그걸 늘 염두에 두게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랜 군 생활을 통해서 군에서 장병들 강의하러 가잖아요. 장병들은 군에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막 끌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자꾸 뭐 교육 시간이다 이러면 막 일단 자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잠자고 싶은 마음이 여기 딱 준비 시작이에요. 일단 내가 앞에 딱 가서 쓰자마자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을 안 재우고 싹 잡아 끌려니까, 오랜 노하우 끌려니까 얘네들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고민, 여자친구 문제, 전역 이후의 문제, 또 선임 후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직접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전혀 듣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해주면 그 다 자야 되는 상황인데 200명, 300명 앉아있는 장병들이 하나도 안 자요. 관념적인 얘기를 하면요, 정말 2분, 3분도 안 돼서 바로 잡으래요. 한 50명이 확 잡으래요, 갑자기. 근데 이 친구들이 관심 있는 얘기, 뭐 여자친구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면 되게 초롱초롱, 그 모든 친구 초롱초롱해져요. 내 관심사와 내 괴로움, 또 내가 고민하던 문제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 뭐 그런 노하우도 있었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하여간 저는 이제 그냥 약간 이렇게 이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성향상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았었고, 또 그런 얘기를 해주는 스승을 옛날부터 찾았었고, 또 그런 게 많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참 답답했었고, 불교학과 저를 출가해서 강의를 듣는데,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강의를 들었는데, 하나도 감동적이지가 않고,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 12초 18개가, 12연기가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보니까, 12연기가 너무 감동적인 얘기고, 12연기가 이 제일 현학적인 교리인데, 사실은 그 교리가, 예를 들면, 12연기라는 그 현학적인 교리가, 너무 감동적이면서 사람들의 괴로움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제 12초 18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념적인 게 사실은 전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삶에 대한 얘기고 직접적으로 내 삶의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얘기들로 꽉 짜여져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또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불교 안에서 깨달음에 대한 막 추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깨닫고 싶어 죽겠는데, 제가 막 찾아다녔어요. 이제 제가 군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2박 3일씩 휴가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휴가를 내서 항상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 결론, 20대 후반에 제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제 경험은, 한국에 찾아갈 스승이 없다, 선지식이 없다, 깨닫게 해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깨달은 도인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섣불린 제 결론 같은 게 있었고, 제 안목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 보니까 제가 불교 안에 깨달음이 없나? 그래서 그렇다면 불교 아닌데 혹시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구의 수많은 영성, 서적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책들, 동서고금의 다양한 책들, 종교랑 상관없이 힌두교, 무슨 뭐 노자, 또 다양한 철학자들, 또 뭐 깨달았다라는 사람, 도인이라는 현자라는 사람들, 종교 할 것 없이 그때 막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보게 되고 다양한 어떤 사상 철학 종교 관련된 이제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혹해가지고 막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됐고 그때 이제 요즘에 온갖 뭐 뉴에이지니 뭐 온갖 다양한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두루두루 이제 다 봤는데 그렇게 한 1~2년 보다 보니까 답이 나온달까 결론이 나온달까? 이게 두루두루 이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 법에 대한 두루두루 이 한 지점으로 모이는 듯은 한데 이것을 딱 정확하게 해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죽을 올리는 네,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가르침들이 나름의 이 변죽을 올리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있다면 법을 이렇게 건드리기는 네. 하는 것 같은데 시원한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때로는 요즘에 예를 들어 요즘에 하는 다양한 유해진이 다양한 이야기들은 심지어는 이게 도움은 되지만 이게 그야말로 세련된 분별 망상이구나 이런 어떤 정리가 되었고 동시에 거기서 배운 점이 있어요. 배웠던 점이 뭐냐면 서구의 영성가들의 책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고리타분한 불교 경전만 읽고 그것만 공부했던 나였는데 그게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책들을 막 탐독을 하고 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에카르 톨레 같은 사람은 네. 불교 윗바사나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데 너무 세련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서구 영성가들 중에는요 선불교에 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너무 다른데 이 세련된 표현을요 옛날 선불교 방식에서는 욕해요. 왜냐면 그것은 정통이 아닌 이유가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뭐냐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분별을 키우기에 대해서 오히려 안 된다. 삿된 것에 가까워진다. 그 또한 하나의 분별심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스님들도 방편을 또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들의 방편을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 같았으면 이게 완전히 이게 타파에 돼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다 아니구나라는 게 제 나름대로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주목했던 그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깔라마경이라고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전통이나 뭐 관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너가 직접 스스로 체험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직접 이게 확실한 진리라고 확실시 된다면 그때 가서 그것을 얘기할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했거나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지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해왔던 것, 지금 불교계가 해왔던 게 정확히 그거였더라고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불교의 정통성이야, 이게 우리 종단의 정통성이야 라는 이름으로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게 진리라고, 방편이 진리로 착각된 거죠. 달을 가리킨 손가락에서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던 불교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뗏목의 비유처럼 뗏목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불교들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느냐. 그리고 제가 늘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몇 가지까지 있었던 게,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불교는 무위법인 거예요. 유위 조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위법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불교계에서는 수행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앉아라, 수행해라는 얘기를 맨날 하지? 그리고 그걸 유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하지? 이거는 부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닐 리가 없잖아요. 왜? 다 그렇게 맞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맞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유위 조작을 해서 다양한 수행법들을, 온갖 수행법들을 다 해봤던 거죠. 근데 그 결과 그걸로 깨달은 부처가 있느냐, 쉽게 말해. 봤을 때 아니더라는 거죠. 30년, 40년 선방했던 스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당신들도 그렇다는 거야. 30년을 선방에 있었는데, 야, 이번 한철 나고 보니 저 선방에서 깨달은 도인이 나왔더라. 심지어는 견성했더라. 저 선방에서 어떤 스님이 그래도 견처가 열렸더라. 이런 말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깨달은 도인처럼 하는 사람들만 있더라는 이런 회의감 어린 말들을 선배 스님들로부터 듣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찾아 나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초기 선불교를 다시 보게 됐어요. 왜 그걸 주목했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파불교 때 너무 현학적으로 머리로 해석하는 불교 되니까 나중에 대승불교 나왔고, 그 이후에도 또 너무 막 중국으로 넘어가서 막 교학불교 또는 뭐 종파불교 이래서 막 뭐 교학 연구에 막 매진되다 보니까 선불교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시대를 주목한 것이, 부처님 당시에 놀라운 점이, 이게 뭐 액면 그대로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한 게 법문했던 거예요. 그 오비구에게 법문을 해가지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사례불가 목건년 250명의 제자 왔을 때 법문하고 나서 바로 깨달았거든요. 목건년 5일 뒤에 법문됐다 깨닫고, 뭐 사례불도 마찬가지로 직접 가서 법문하다 깨닫고, 실제 부처님은 법문하다가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문 듣고 출가 제가자 할 것 없이, 제가자들도 무수히 많이 깨달았어요. 출가자도 무수히 많이 깨닫고. 근데 확실한 것은 이거더란 말이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제 머리로 현학적으로 이해하고 교리가 막 현학적으로 나뉘는, 해석하는 불교만 많아지던 거죠. 그런데 선불교가 또 그랬던 거예요. 선불교의 초기 선불교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한 200년, 600, 700, 800년, 6조, 뭐 마조, 황벽, 임제, 조주하는 요 당시의 한 1, 200년 동안의 그 불교 선불교를 보니까요, 출가 제가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 출가 스승 찾아가는 스님들이 그 마을에 있는 노파들한테 당하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마을에 있는 그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제가자들도 다 깨달았던 거예요. 방거사 아내, 딸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인근의 할머니들까지 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스님들이 예를 들어 마조 스님 밑에 139명이 깨닫고 원만하게 보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그 당시 선불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막연히 알던 선불교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냥 뭐 뜰 앞에 잣나무야 하는 거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만 그쵸.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의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처님 당시와 똑같은 거예요. 법문 듣고 깨달았다는 점, 그리고 뭘 하라는 게 없었다는 점. 중도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염불, 독경, 좌선, 윗바사나 하는 방법 다 알잖아요. 근데 중도하는 방법 잘 몰라요. 반야경에서 말하듯 반야바라비를 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 반야심경에 뭐 해라 이렇게 하는 말 없어요. 그렇게 염불이 중요하면 염불해라, 아, 좌선해라, 네. 뭘 해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금강경 반야심경 뭐 경전에는 이수행법 해라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하라는 게 없어요. 그게 중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했던 중도는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뭐 이게 그건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구나. 이게 무위법이지. 그런데 집중을 하는데 선불교가 또 그랬던 거예요. 선불교가 스님들이 법문 언하대오라고 그래서 선불교는 법문 듣다가 깨닫거나 문답하다 깨닫거나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깨달은 거예요. 좌선하다 깨달았다는 정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형식의 고증. 오히려 형식을 타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노일에게 그 남학회양이 좌선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거울을 갈잖아요. 옆에서 자꾸 시끄럽게 왜 자꾸 거울을 가느냐 했더니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앉는다고 부처 되냐? 그것도 똑같이 마조도 밑에 제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제자가 있을 때 가가지고 너무 오래 앉아 있고 이거에 치중하니까. 가가지고 장난치느라고 이렇게 읽어줄라 이렇게 했죠. 귀에다가 이렇게 후 하면서 귓바람을 막 불어넣기도 하고 그러고도 또 앉아있으니까 누구 상자 시켜가지고 차 한 잔 갖다 줘라 자꾸 이렇게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초기 선불교에 보면요 아주 살벌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의 뭐 이제 그 미친 바보들이나 하는 거다 수행은 뭐 심지어 이런 식으로까지 좌선한다고 부처 되냐 이렇게 앉아있는 뭐 바보 같은 녀석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뜻이 뭐였느냐 말이죠. 그래서 초기 선불교에서는 수행법이 없었어요. 그냥 초기 선불교는 뭐였냐면 법문 듣고 그럼 나머지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그게 전부 다였어요. 좌선 없었어요. 좌선당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뭔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생활에서 실천하면서 변화가 탁 그냥 되는 그것 자체가 네. 이제 그 깨달음이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화두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화두를 떨어봐 전나무 화두 들어보세요 이러면 안 들려요. 궁금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사스님들의 법문이 중요한 이유는 선사스님들은 법문을 듣고 나면 내가 저절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의단동로가 되어서 저절로 궁금해져서 화두가 저절로 들리는 효과. 그래서 자기 화두 든다는 생각도 없어요. 저절로 자꾸 궁금한 거예요. 저 스님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스님이 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다 드러났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분 도대체 뭘 볼까?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막 궁금한 마음으로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주면 저절로 꽉 막히게 돼요. 그게 이제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나서는 그거를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구조화시킨 건데 구조화시키는 건 항상 수행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혜 스님이 서장에서 가나선을 만들지만 반드시 이 가나선을 하려면 열 가지 주의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그 열 가지 주의점을 오해하기 시작한 오염된 가나선이 네. 나중에 가나선이 유의 조작하면서 뻗쳐 인위적으로 앉아있는 가나선으로 바뀌면서 가나선을 통해서 도인들이 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불교 초기 때 보면은 법문 듣다가 막 이 가나선은 화두를 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인과법이라 해가지고 수행도 인과가 있어서요. 내가 심리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터질 때 깨달을 때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빵 터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깨달았다 이러는 시원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맛이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수행했냐에 따라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빵 터지고 그냥 법문 들으면서 내가 그냥 정말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법문 듣다가 문득 확인되는 수 있단 말이죠. 다양한 방법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가나선의 전통이 불교의 주다 보니까, 한국 불교 주였다 보니까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막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만 깨달음이라고 오해하다 보니까 깨달음에 대한 법상, 깨달음에 대한 상을 쥐게 됐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통력 생기지 않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까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옛날 선의 황금기 때 스님들은 신통력을 정말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신통력, 왜 요즘 스님들은 도인이라고 하면서 신통력이 없습니까?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예, 물 위를, 방거사도 그랬죠. 물 위를 걷는 건 신통이 아니다. 길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배고픔은 밥 먹고 나무 해오고 그게 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통력이 그게 진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본질을 늘 드러냈지, 비본질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배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게 마음 공부는 마음으로 이러한 방법이 있으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가려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써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방편인 거예요, 방법은. 근데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죠. 본래 부처고 본래 깨달아 있다. 여기가 완성된 자리다. 그렇다면 내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 내가 완성됐구나라는 거 확인하면 될 뿐이지. 내가 부처라서 그냥 확인하면 될 뿐이지. 그러니까 회광반조라 해서 그냥 돌이킬 뿐이지. 문득 돌이켜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라는 거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지. 가는 방법이 있거나 가는 수행법이 있지 않다. 그래서 수행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서도 수행법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불교의 수행법은 다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이 수행법은 손가락이라서 수행법을 통해서 내가 낙처를 확인하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 수행법에만 매달려 있으면 수행법에 머물러 집착하는 게 돼버려서 수행법에만 천착하는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만 계속 보면 달을 못 보겠죠. 네. 왜?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저 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 스승들은, 가장 훌륭한 지혜로운 스승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파자제라 그랬어요. 세웠다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하고, 방편을 세웠다 스스로 세운 방편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파사현정이 대승불교의 삿된 걸 파해야만 바른 게 이미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법을 얘기하지만 그 수행법을 스스로 깨야 돼요. 무에 집착하면 유를 얘기하고, 유에 집착하면 무를 얘기하는 중도를 세우듯이, 불성에 집착하면 불성을 또 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법을 마음 공부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가는 마음 공부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거대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가 쉬워서, 그 방법을 때로는 쓰더라도, 쓸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쓰더라도 반드시 그 제자에게 이것이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법이 있으면, 이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그거거든요. 법을 그냥 드러내 보여줄 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거기로 가는 방법을 설명한다든지, 이걸 열심히 하면 그걸 가지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되면 그는 이제 오해를 가져오기가 쉬워요. 근데 중생들은 머리로 분별밖에 못하니까 분별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 없는 시대에는 분별이 늘어나고 방편이 늘어나고 수행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학이 많아지고, 그래서 선의 황금기 때가 사라지고, 대스님이 가나선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 이후 불교가 지금까지 한 1000년 가까이 깨달음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불교 무슨 호국 불교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지를 선발권을 가지고 막 승과 고시를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활활발발했던 선의 황금기 때는 육조 스님 보세요. 행자가 갑자기 종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행자를 갑자기 법이 있으면 종정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영향력 있는 오래된 구참 스님들이 그냥 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제자들에게, 나는 국가 가서 국가에 아부도 떨고 해야 다음 주지 또 받잖아요. 그 저를 비울 때 이 제자들한테 내가 법을 설할 수 있는, 즉진심할 수 있는 내가 법이 없으니까 법을 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수행법. 다란이 독성해라, 능엄주 독성해라, 좌선해라, 가나선해라, 뭐해라. 계속해서 하라는 불교.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불교는 뭐 통불교다 뭐 이러지만 막 짬뽕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하는 불교로, 갈고 닦아야만 수행법화된 불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행을 덜해서 그래. 네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저도 참 그거였거든요. 제가 20대 때 만난 불교는 뭐였냐면, 참선? 해서 내가 왜 못 깬다느냐?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수행을
막 10년 동안 장자부라를 해봤냐? 안 했지 않느냐? 그래 놓고, 그랬으니까 못 깨달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니까 못 깨달은 게 된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가 공부에 아무리 잘해도 머리 나쁜 사람은 서울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수행 잘하는 사람, 오래 앉아있는 걸 잘하는 사람은 깨닫기 쉽고, 그러니까 깨달음에도 차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은 건 그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공부는 자기가 실력 있으면 그걸 잘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 인과법이야. 근데 불법은 비인빈과야. 이런 얘기를 어떤 큰 스님께 들었단 말이죠. 비인빈과라는 말은 뭐냐면, 원인을 제공해서 그걸 따라 결과로 부처를 얻는 게 아니야. 본래 부처란 소리죠. 본래 부처니까 원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문득 확인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불교에 대한 어떤 오해,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들도 풀게 되면서 이제 이 공부를 더 이제 하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성불교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고 느끼면서 정리가 된 게 뭐냐면, 성불교는 이제 어찌 보면 친절하지 못한 불교예요. 근기 되는 사람만 따라와라. 그래서 자상하게 설명해주면 그거는 오히려 무슨 세색시선이니 무슨 노파선이니 해가지고 욕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던 게 그 서양의 스승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던 거에 좀 주목을 했고, 또 하나는 선불교는 이렇게 좀 친절하지 못한 불교인데 반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높은 낮은 모든 근기의 중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아주 낮은 수준의 근기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다 다양한 근기를 가지고 자상하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 시론, 계론, 생천론에서 근기에 따른 이렇게 다양한 근기의 설법을 해주시고,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것을 이 선에 접목시키면서 조금 더 서양의 이 사람들처럼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의 시대에서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한 1, 2년 그 이제 그 좀 시도 같은 것들을 해봤던 거죠. 근데 지금 한 2년 지나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 맞았구나. 왜냐면 그냥 한번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 전혀 불교 관심도 없던 사람들, 심지어 타종교, 누구든 상관없이, 오히려 불교에 막 오래 공부한 사람들보다 그냥 모르지만 그냥 마음을 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의 그 체험을 맛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에서 자기가 처했던 괴로움에서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걸림 없어지고, 그런 이제 그 효능 효과들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더 이제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보완적인 것으로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도 하지만, 설명을 하고 나서 제 스스로 그 설명한 걸 또 깨, 그러니까 모를 뿐 하라는 마음으로, 방법 수단 따로 없다, 내 말도 집착하지 말고 쥐지 말아라 하고 계속해서 세우는 자세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가 또 거기 머물만 하면 또 그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계속 또 깨뜨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 단점들,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한 단점은 그 말에 매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매일 수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쳐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목탁수리 회원들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한 얘기가 수행 끊었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수행 끊는 것만이 좋다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수행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저도 뭐 염불, 기도, 수행, 뭐 천도제 이런 거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려면 다 해라. 모든 불교의 방편이 다 좋다. 그건 그거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네. 나의 그렇죠. 본래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예. 그 사실 그 낙처에 대한 어떤 딱 그 공부에 대한 그 중도적인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 자기 절에서, 자기 교회에서, 자신 삶에서 누구나 그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가나선 식으로 설명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르긴 해도 한 8만 명 중에 그래도 한 1, 2만 명은 얼추 화두가 들려있는 것 같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화두가 들렸다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전부 다 어느 날부턴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고 내가 이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불교에 내가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키고 회사 갈 때 키고 회사에서 잠깐 짬나면 듣고 퇴근할 때 듣고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 술 먹는 게 좋았는데 술 먹으면은 그 흐리멍텅해지니까 법문을 제대로 못 들을 것 같아서 술 먹는 게 재미가 없어진다 저절로 그냥 와서 법문 듣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6개월, 1년, 몇 개월씩 진짜 나도 모르게 이러고 살고 주말 되면 산에 가서 법문 들으면서 네 산행하고 그러니까 몸에도 좋아지고 운동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화두가 들린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기까지 왜 오겠어요? 내가 애써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으니까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위법인 거예요. 이게 유의 조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함이 없지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내가 막 애써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써서 하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법문 듣다가 듣고 싶으니까 듣고 듣다 보니까 저절로 공부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는 중도의 수행의 길, 이것이 어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또 초기 선불교의 가르침을, 오늘날에 좀 이렇게,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이것은 막 불교에만 국한되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성당 다닌 사람들조차 다 할 수 있는 공부고, 제가 사실은 우리 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것저것 뭐 그 스님이 이렇게 했지만서도 막 보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말해 좀 경제적으로도 필요도 하고 이랬었을 때 제가 아무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 뭐 기독교 그 독실한 신자분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큰 돈을 이렇게 주셔서 좀 이렇게 절에 필요한 거 사시라고 하고 오히려 그런 정도로 이게 종교와는 진짜 전혀 상관없이 이 공부를 잘 하면 자기가 가진 신앙이 뭐든 그 신앙도 더 깊어지고 맞아.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 신앙에서도 훨씬 더 네.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종교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원하지 않고 네. 네. 전혀 버릴 필요가 없이 저는 왜냐하면 그 종교 속에서 그 종교 속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종교를 지혜롭게 이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성경을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 여기서 아름다운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경우들도 저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그분들이 그래 얘기를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정말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랐고, 너무나도 새롭게 보이고, 또 이제, 심지어 목사님보다도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교리 가르치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 많으신. 정말 들어보도 못한 얘기를 어찌 보면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이원론적인 전통 속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 가르침 속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이 하나님과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딱 둘로 나누는 이런 이분법인 것처럼 겉으로 봐서는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란 이름부터가 벌써 하나의 이름이고 이 생명의 나무 뭐 이렇게 뭐 저렇게 그 뭐죠 그 사과를 따먹고, 뭐, 이런 것들, 그때부터가, 그게 이제 분별의 시작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예. 이게 분별이 바로 원제라는 거거든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무명이거든요. 아, 저 얼마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 만났는데, 네. 아,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스님 유튜브 얘기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선악과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선악과가 당연히 진짜 어떤 실체를, 진짜 실체의 그, 사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스님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이게 어떤 분별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선과 악이 나뉘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당신이 알게 됐다고 했는데 아 맞아요 스님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공부를 계속 하시면 이걸 하나로 화합하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동체 대비심으로 한 몸으로
사랑하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거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불교로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겠어요? 어떻게 보면 비불교적인 발상일 거예요, 아마.